보살은요, 말이 중요해, 말이. 행동도 중요한데요, 행동을 아무리 잘해줘도요, 중생들이 못 알아보는 게 있어요. 말을 잘해주지 않으면 중생들은 오해하게 돼 있고, 한을 품게 돼 있습니다. 말 진짜 잘해야 돼요. 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말 진짜 잘해야 돼요. 말만 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언행일치로 가되, 행 잘하는 것만큼 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 쌈날 때 쌈이 안 나요. 안 그러면 쌈 나요. 잘 해놓고 쌈 나요. 고생대로 해놓고 쌈 나요. 그러면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죠? 만약에 가족 하나만 쳐도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엄청 했는데 서로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해 봐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봐요. 최악이에요, 이 가정은. 한을 품게 돼요. 여러분, 보살이 말 못하면 평화가 있는 곳에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쌍욕을. 어디 가서도 문제만 일으킵니다. 중생들이요, 보살이 하는 행만 보고 알아볼까요? 절대 못 알아봐요, 중생들. 그래서 중생인데요. 아니, 부처님이 와서 행을 해도 못 알아봐서 그 중생인데 거기다 가서 행으로 보여준다? 말 잘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예요. 반드시 감정이나 내 처지를 말로 언어화해서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내 사정, 내 상황도 전달 못 하면서 보살도를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만큼 우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해놓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개판됩니다. 지구 역사상 성인들 중에 말 못하는 성인 없어요. 말 더럽게 잘하는 분들이 성인으로 와서 해요. 왜 그럴까요? 말 재능도 갖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살도를 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 잘해야 성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인들은 말 재능도 갖고 온다. 왜? 그래야 영업을 하니까. 영업 크게 하려면 말을 정말 잘해야 된다. 막 안에 막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이 정토 같은 이 느낌 같은 느낌 어떻게 얘기하지? 하다가 가면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말해줘야 안다. 설사 느낌이 있더라도 말로 언어화 해줘야 개념화 해줘야 안다. 그래야 경전을 쓸수 있고 경전이 남아야 사람들한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내비 역할을 하려고 오신 분들이 말 못하면 어디로 가라고 말을 못해요. 내비가 아닌데 지금 아닌데 막 이러고 있으면 돌겠죠. 100m 앞에서 좌회전 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좀 가다가 있는데 그때 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 돌지 않을까요? 그런 내비 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막 엄청 잘한다, 성인처럼 잘할 필요는 없더라도 자기가 체험한 걸 정확히 말로 해주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모든 보살은 말을 잘해야 된다.